궁중에서 일하던 네. 자기하고 이제 친한 궁녀 중에 호초라는 궁녀가 있어요. 호초. 호초. 후추란 뜻이거든요. 후추. 남자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어떤 비방이 없겠느냐. 그렇지. 물어봅니다. 얼마나 간절했으면. 자, 아, 그러다가 이 호초가 당시에 네. 하복래라고 하는 유명한 기생이 있었는데 네. 이 기생이 본부인을 밀어내고 그 본부인의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다.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돌았거든요. 하복래 씨가? 네. 그러니까 그 하복래 같은 그런 사람이 요술법으로 성공했다더라라는 아, 네. 소문이 돈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거를 이 호초가 알아가지고 알려줍니다. 아, 근데 선물을. 사실 그분은 네. 정말 기생 이기도 하고 그런 외모도 사실 조금 괜찮았을 그렇지, 거고 그 기생의 그런 교태들이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남자를 좀 헐리게 하는 아, 또 저거 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슨 뭐 속옷을 뭐 깔고 앉아서 그러니까, 뭐 이런 것만 또 다 주워 거기 머리카락 하나 잡아놓고 네.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. 그죠. 아무튼 그래서 비법이 도대체 뭡니까? 일단 1차 비법과 2차 비법이 있습니다. 자, 1번 제조법. 1차. 특히 1차 비법이 아주 꿀 제조법이에요. 이거 아, 네. 현대에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자, 1차 비법이 뭐냐. 그 남자가 지금 좋아하는 네. 여자의 신발을 구해서 그 신발을 조금 잘라가지고 아유. 불에 태워서 재를 만든 다음에 네. 그거를 술에다가 타가지고 내가 그 남자한테 주면 아, 그 남자가 그 신발 주인 여자를 좋아하는 대신에 나를 좋아하게 된다라는 아. 게 이제 이 주술의 이제 핵심이거든요. 사실은 두 번째 주술이 사실은 조금 더 음침하면서 용인에 있는 동물원이라든가 과천에 있는 동물원 같은 곳을 좀 가셔야지 좀 될 수가 있어요. 아, 뭔데요? 암컷 뱀하고 수컷 뱀이 짝짓기를 할 때 네. 그때 바닥에 묻어 있던 책을 구해가지고 와. 그거를 수건 같은 데 묻혀서 잘 간직을 하고 다니면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는 길을 내뿜게 돼가지고 남자가 자기에게 홀리게 된다. 아, 저는 처음 들어서 뱀이 뱀끼리도 이렇게 해요? 당연하지. 그래도 새끼를 낳죠. 그럼 안 하고 어떻게 해? 뭐 블루투스로 태어나고 뱀을 보기도 짝짓기. 힘든데 심지어 그 뱀이 짝짓기를 하는 애들을 찾아야 되고 그걸 찾게 됩니다. 어렵다. 그리고 애들이 책을 거기서 그 짝짓기 할 때 책을 그걸 이걸 추출 이게